내가 저 음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저 많이 시키세요. 우리 아저씨가 고기 사러 찌개 가면 고기 사러 가라겠어. 지금 바로 나가셨어요? 네. 네. 저희 뭐 도울 일이 없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요리를 못 해가지고 네.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음식 솜씨도 없어갖고 나는 진짜. 누구지라도 제가 해드릴게요. 아 누구 집에서 김치 네? 한 포 갖고 왔거든요. 김장에서. 근데 그건 좀 너무 제게 쓰시. 예. 학생 아니면 직장인? 아, 현재 쉬고 있어. 아, 아 네. 취준생? 네, 취준생. 아, 취준생. 네. 저는 그냥 작품하면서 쉬고 있어요. 어, 작품? 예, 네? 예. 네. 화가예요? 아니요, 저는 웹툰 작가. 웹툰 작가. 웹툰? 네. 직접 그림도 그리시고, 아, 네. 글도 쓰시고? 네, 맞아요. 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직원들 뽑아서 같이 아, 좀 그렇구나.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서. 아, 대표적인 뭐예요? 윈드브레이커라고 자전거 만화. 자전거 만화? 어, 여기, 여기 지금 잠시만 알고 계세요? 대박 작가시래요. 아니요. 어? 잠시만. 저 작가. 우리 저 작가. 우리 괜찮아요. 저 작가. 이게 이제 개성 있는 얼굴이잖아요. 저 작가 영화 할까? 윈드브레이커. 윈드브레이커. 우와, 야 이거 지금 몇 회까지가 나갔어요? 37화. 아, 지금 거의 한 5, 6년 정도. 예? 5, 6년 정도 연재하는 거. 아니 근데 평점이 웬만하면 이게 별 5개가 안 올라가요. 9.9야. 아니 저 말고도 다 높으세요. 저. 아 그래요. 저 작가. 예 아니. 와. 나 이거 하나 보고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드디어 파이널 스테이지. 저는 사실 웹툰을 잘 모르는데 대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 학생 때 취미로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네. 교통편도 아낄 겸 자전거로 취미로 시작을 하다가 네.